독립적인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계단은 2층에서만 사용을 하고요. 널찍한 형태로 되어 있고요. 어지간한 아파트 거실보다 큽니다. 싱크대를 딱 쓰기 편하게 소형 싱크대를 설치했고요. 상부장, 하부장 다 잘 설치를 하셨습니다. 2층 역시 화장실이 올 리모델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 상태 최상급입니다. 청평에서 현리로 가는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충령산 자락 아래에 있는 마을길을 따라 5분 정도 올라오시면 아주 호젓한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에서도 가장 높은 곳이 아무래도 경치가 좋겠죠. 이러한 좋은 자리에 있는 우리 주택 보러 왔습니다. 옹기종기 모여있는 이 아늑한 동네를 우리 주택에서 한눈에 내려다보고 있어요. 수림이 가득한 산에 둘러싸여 있는 이 마을은 참 풍성해 보입니다. 멀찍이는 충령산 자락인데요. 저 자락 너머로 가평에서 그 유명한 아침고요 수목원이 있습니다. 우리 주택으로 올라가는 길 콘크리트 포장이 잘 되어 있어요. 약간 가파르긴 한데 포장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차량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옆쪽에 보니까 자연석으로 석축을 쌓았는데 굉장히 높게 잘 쌓았어요. 그 위에다가 보강토까지 쌓았기 때문에 진짜 토목공사에 정말 많은 신경을 쓰신 것 같습니다. 주택 입구 쪽에는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보니까 차량 2대에서 4대까지 주차를 하실 수가 있고요. 안쪽을 보니까 앞마당이 굉장히 넓어요. 넓다 보니까 주차장 말고도 이 안쪽으로 차량 진입하시면 더 많이 차를 대실 수가 있습니다. 석축이 높다 보니까 안전에 대한 걱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보강토 위쪽으로 펜스를 다 둘렀어요. 튼튼하게 설치를 하다 보니까 전혀 그런 걱정 안 들고요. 마당 한켠에는요, 이렇게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도 잘 마련해 두었습니다. 이 파라솔 아래서 차 마시면서 이 앞에 풍경 딱 보시면 정말 시원시원할 것 같습니다. 펜스 설치하시면서도 많은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앞쪽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아치형 구조물을 통해서 아래로 내려가면 작은 공간이 있는데요. 이 공간에 작은 정자 하나 설치하셔서 앞전망 즐기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야외에 수영장이 있네요. 경계석으로 테두리를 딱 만들고 판석 깔아놓고요. 가운데다가 이렇게 수영장을 설치했는데 아이들 놀러 오면 너무도 좋아할 것 같습니다. 수영장 안쪽을 보니까 앞마당을 저 안쪽까지 길쭉하게 잘 형성을 하셨습니다. 가운데 보니까 딱 쓰기 좋은 곳에다가 야외 수도도 설치를 잘 하셨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주택 옆으로도 넓은 부지가 있습니다. 펜스를 잘 둘러놔서 아늑한 느낌도 들고요. 한켠에는 텃밭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비닐 멀칭을 하고 쌈채소들을 심어놨어요. 햇살이 워낙 좋다 보니까 잘 자라고 있는 모습입니다. 뒤편에는 맛있게 요리를 할 수 있는 아궁이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 즐거워 보여요. 바로 옆에는 장독대와 장독들이 보이고요. 여기서 장 퍼갖고 맛있게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펜스에 무늬 설치가 되어 있어요. 우리 주택 뒤쪽에 보시면 산에 이렇게 수림이 울창한데 이 안쪽 경관이 굉장히 좋거든요. 계곡으로 갈 수 있는 산책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 너무 좋아. 진짜 자연의 향기가 느껴지고요. 피톤치드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돌계단까지 만들어놨어요. 이 돌계단 통해서 가장 안에 있는 계곡으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계곡까지 내려와 보니까 계곡 물 자체는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졸졸졸졸 흘러가는 이 느낌이 너무도 좋습니다. 바로 위쪽을 보니까 높은 나무들 그리고 아래쪽에 바위돌에 이끼가 딱 껴있는데 저 원시림의 모습이고요. 그냥 평범한 테이블 하나 딱 놓고 휴식을 취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를 것 같습니다. 우리 주택의 외형은 굉장히 심플한 구조고요. 박공지붕 모양에다가 외부는 징크로 마감을 했습니다. 앞쪽은 즐길 수 있게끔 처마를 넓게 빼서 앞쪽 공간 충분히 만들어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주택 외부에서 보니까 안정적인 느낌이 좋은 게 주택 주변으로 석축을 한 번 더 쌓았어요. 큰 돌들이 주택을 감싸주다 보니까 그런 안정감이 굉장히 강합니다. 야, 이 계단 쪽인데요. 우리 주택 주변의 돌들을 보니까 돌 모양들이 굉장히 독특해요. 여기 부지를 개발하면서 나온 돌들을 이용해서 만든 것 같습니다. 돌계단도 널찍하니 시원하고요. 옆쪽에 보시면 화단도 정말 잘 만드신 것 같습니다. 주택에 앞으로 올라오니까 옆에 공간이 더 있습니다. 여기도 작지 않은 공간이고요. 지금 현재는 테두리 쪽에 화초를 심으시고 가운데다 이렇게 파라솔 놓고 편하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택의 전면부는 전체가 다 데크예요. 폭도 넓어서 쓰기 굉장히 편하실 것 같고요. 더욱더 좋은 점은 위쪽에 처마가 앞까지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데크 끝에 기둥
앞쪽까지 처마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언제든지 이 공간 잘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크가 지금 보니까 합성목이에요. 합성목이기 때문에 칠을 한다거나 이런 관리 필요 없이 오래도록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야, 여기 테이블이 있는 이유가 있죠. 여기서 바라보는 전망이 정말 끝내주거든요. 저 건너에 아침고요 수목원이 있는데 저는 우리 주택 자체가 수목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관문 열고 들어가면요, 전실의 크기는 작습니다. 한쪽에 보시면 붙박이장 꽉 채워서 설치를 하셨는데 한 칸이고요. 앞쪽에 중문과 옆쪽 파티션을 같은 재질로 마감을 하셨기 때문에 통일감이 드는 게 참 좋네요. 중문이 참 예쁩니다. 중문 열고 들어가면 우리 주택의 작은 거실 공간입니다. 공용 공간이고요. 거실 크기 자체는 작지만 이 거실이 굉장히 특별한 게 전면에 있는 창호예요. 이 창호를 통해서 우리 주택이 자랑하는 저 전망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반대쪽에도 창호를 설치해서 내부 환기도 참 좋을 것 같고요. 이 앞으로 보이는 이 산뷰 또한 굉장히 포근하고 좋습니다. 거실의 옆쪽은 키친룸이에요. 대각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게 분리된 것 같고요. 키친룸은 아주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11자 형태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사용하시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고요. 수납 공간 역시 충분합니다. 작은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키친룸 안쪽으로 공용욕실 겸 화장실이 있습니다. 내부 크기가 화장실 치고 크기 때문에 세탁실도 같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타일이나 이런 것들 보니까 최근에 리모델링을 하셔서 굉장히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된 모습입니다. 키친룸 옆쪽에는 우리 주택의 메인 침실이 있습니다. 아파트 안방 크기고요. 야, 포근해요. 느낌 자체가 포근합니다. 들어서자마자 바로 옆쪽에 소나무들이 잘 보이고 있고요. 멀찍이 바라보면 멋진 산뷰 또한 같이 갖고 있습니다. 반대편에 있는 작은 방 같은 경우에는 입구가 연동도어예요. 연동도어로 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편리하게 쓰실 수가 있고 내부에 가구 같은 게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공간은 편안하게 잠만 주무실 수 있는 공간으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주택 굉장히 독특한 구조인 게요. 1층과 2층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데크의 끝쪽으로 오시면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과 옆쪽 마당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동선도 갖추어져 있습니다. 독립적인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계단은 2층에서만 사용을 하고요. 2층 현관문을 열면요. 안쪽에 있는 전실은 작습니다. 작지만 양쪽에 낮은 장을 설치해서 수납 공간 넉넉하고요. 벽과 중문이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답답한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중문 열고 들어가면 2층 공간에 거실 공간입니다. 널찍한 형태로 되어 있고요. 어지간한 아파트 거실보다 큽니다. 벽체가 따뜻한 느낌이어서 보니까 타공 판넬로 마감을 다 했어요. 마감재가 굉장히 좋고요. 더욱더 좋은 점은 향이 가장 좋은 쪽으로 창호를 널찍하게 설치를 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이 뷰 그대로 한눈에 담으실 수가 있습니다. 2층 창호에서 보니까 1층에 있는 데크 처마가 평범한 처마가 아니었어요. 길쭉하게 태양광을 다 설치를 하셨거든요. 야, 이 정도면 발전하는 용량도 꽤 클 것 같습니다. 거실의 반대쪽은 키친룸과 다이닝룸인데요. 같은 공간에 있어서 그런지 더 넓게 느껴집니다. 싱크대를 딱 쓰기 편하게 소형 싱크대를 설치했고요. 상부장, 하부장 다 잘 설치를 하셨습니다. 옆쪽에 기역자 형태로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꾸며놨기 때문에 사용하실 때 굉장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키친룸 옆쪽으로는 욕실 겸 화장실입니다. 내부 크기가 작지 않기 때문에 세탁실도 같이 겸해서 이용을 하고 있고요. 샤워할 수 있는 공간 물 튀기지 않게 파티션도 잘 설치해 두었습니다. 2층 역시 화장실이 올 리모델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 상태 최상급입니다. 옆쪽은 2층의 메인 침실입니다. 와, 들어서자마자 참 좋은 게 양쪽으로 창문이 나 있는데 진짜 파노라마 뷰를 보는 것처럼 바깥 풍경이 한눈에 다 들어와서 너무 좋습니다. 가평군 상면 항사리에 위치한 우리 주택은요. 토지 면적이 471제곱미터, 142평입니다. 주택 안쪽의 옆마당과 계곡 쪽에 있는 토지를 조금 더 쓸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쓰고 있는 평수는 200평이 넘습니다. 지목은 대지이고 용도 지역은 생산관리 지역입니다. 건물의 연면적은 114.84제곱미터, 35평인데요. 1층과 2층을 독립적으로 쓸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경량철골 건물이고요. 내부에 방 3개, 화장실 2개 가지고 있습니다. 2011년 12월 28일에 준공되었지만 최근에 올 리모델링을 완료하였습니다. 주택 남향 잘 바라보고 있고요. 주차는 5대 이상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도는 지하수 대공 이용하고 있고요. 난방 방식은 기름보일러와 태양광 겸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택까지 오시는 길은요. 서울 잠실 기준 1시간이고요. 청평면 생활권에서도 10분이면 도착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리 쪽을 가신다면 현리 또한 10분이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좋은 전경과 계곡, 넓게 이용할 수 있는 부지, 그리고 주택, 쉼터나 나만의 세컨하우스로 쓰시면 너무도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우리 주택 가격은 2억 5천 5백입니다. 1층과 2층이 독립적인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분 두 분이서 같이 매수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연환경 좋은 독립적인 쉼터를 찾으신다면 땅집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깜빡한 게 있어요. 촬영을 마치고 가려고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보너스로 소개해드릴 물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주택 바로 뒤쪽에 있는 임야, 이 토지를 굉장히 저렴하게 매입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뒤쪽에 있는 토지는 임야이고요. 토지 면적은 1909제곱미터, 3300평입니다. 임야이지만 과수원 용도로 개간 중에 있어요. 650평은 과수원으로 개간 중에 있고요. 100평은 농업용 창고로 허가를 득해놓은 상태입니다. 용도 지역은 농림지역이고요. 토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길도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토지에 커다란 안반이 있기 때문에 석축공사 하신 다음에 평탄하게 만드시면 정말 멋진 토지로 재탄생될 것 같습니다. 우리 토지 농림지역인데요. 과수원 개간 끝나면 5년 있다가 관리지역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저렴하게 매입을 하시고 나중에 큰 이득을 보실 수 있는 토지입니다. 이러한 우리 토지 가격은 1억 9천입니다. 면적이 3,300평이나 되는데 1억 9천이면 매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좋은 토지 다 보여드렸으니까 이제 저 진짜 가겠습니다.